어느 한 마을에 청년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 각자의 집을 찾아보지 않겠니? 집을 찾아 떠난 돼지들은 각자의 집을 구해보기로 하였지만 큰 주택 마련 비용 탓에 서로 모두 어쩌질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신혼부부가 된 첫째 돼지는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어서 내가 집을 구해서 동생 돼지들보다 잘 보여야지? 라며 사랑하는 연인 돼지와 함께 낡고 금이 간 첫 신혼집을 구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된 둘째 돼지도 난 이제 직장을 구했으니 내가 가장 빨리 집을 구해야겠어! 라며 직장과 가까운 허물어져가는 단칸방을 구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셋째 돼지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라며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봐, 요새 집값이 오른 거 알지? 내일까지 돈 안 내면 쫓겨날 준비해! 막내야, 늑대 집 주인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대책 없이 집을 구하려 했나 봐.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형님들, 혹시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사회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만들려는 주택정책이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해요. 행복주택?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어떤 게 좋은 건데? 행복주택은 입주 자격이 될 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교통시설 근처에 마련되어 있어 학교나 회사의 출퇴근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어? 정말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기 위해 행복주택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본인과 부모님과의 소득 합계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5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가능하며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래? 그럼 바로 입주 신청하면 되겠다. 오, 예. 잠깐,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단지를 미리 골라 입주 자격을 확인해봐야 해요. 그 외 기타 다른 진단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에요. 추가로 대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청약 통장 가입이 필요한데 거주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랍니다. 아하,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 내 집 마련에 큰 힘이 되겠는걸? 고마워, 막내야. 그렇게 돼지 삼형제는 행복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